요즘 2030 세대에게 어른의 대명사로 불리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바로 구슬 아이스크림입니다. 최근 들어 SNS 상에는 어른이 된다는 건 구슬 아이스크림을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 밈처럼 굳어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유행하게 된 건 2030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추억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에요.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가면 먹을 수 있었던 구슬 아이스크림. 하지만 구슬 아이스크림은 시중에서 파는 일반 아이스크림보다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어린이들은 구슬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도 부모님을 조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 어린이들이 어른이 된 지금 구슬 아이스크림을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은 뿌듯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SNS 상에는 어른이 되어서 구슬 아이스크림 10개도 먹을 수 있다. 난 이제 구슬 아이스크림을 내 돈에선 살 수 있는 어른이다. 어른답게 구슬 아이스크림 사 먹었다라는 식으로 뿌듯함을 표출하는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커피컵 크기의 대용량 구슬 아이스크림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이 대용량 구슬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만 원이 넘지만요. 어린 시절 아쉬워도 더 사 먹을 수 없었던 2030 세대의 서름을 달래주면서 인기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코코아 분말 제티를 우유에 대용량으로 타먹거나 델리만주 만원어치를 사먹는 등 어린 시절 마음껏 먹을 수 없었던 간식을 대용량으로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한 여성이 내동댕이 쳐지듯 바람에 떠밀려 쓰러집니다. 우산을 쓴 한 여성도 강풍을 이기지 못한 채 날아가듯 쓰러지고요. 오토바이를 탄 남성도 휘청이다 넘어집니다. 거리는 강풍과 폭우가 몰아치고 바람에 못 이겨 커다란 나무가 쓰러지고요. 해안가에 있던 식당은 파도가 밀려오면서 순식간에 건물 창문이 부서지는데요. 지난 주말 제9호 태풍 사울라가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 채 홍콩과 중국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강풍 덕에 주변에서는 피해가 속출했어요. 거리는 쓰러진 나무로 뒤덮였고 차량이 물에 잠기는 것은 물론 항구에 있던 배도 모두 뒤집혔는데요. 차가 나무에 뒤덮여 나아가지 못하고 넘어진 가로수가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따져요, 민생! 구조대원들은 집중호우로 침수된 마을 사람들을 구조하기도 했어요. 앞서 태풍이 강타한다는 소식에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수십 명의 건설업체 노동자들은 지하 주차장에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지하철은 집에 빨리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중국 당국은 1949년 이후 남부 광둥성을 강타한 5대 태풍 중 가장 강력한 태풍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홍수가 지나간 베이징의 한 강가에는 차금으로 보이는 물질이 발견되면서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금을 채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현지 경찰 조사 결과 강가에서 발견된 건 진짜 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요. 경찰은 SNS에 한 남성이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에서 황동을 구입해서 뿌리고 금 채취를 유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9월 첫 주 보내시고요. 일삼의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